초등학생 때부터 우리는 자연 법칙은 불변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언뜻 보기에 자연 법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가 중력을 거슬러 경사하면 위로 굴러가거나 물이 위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장소이고 실제로 거기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버댐, 미국. 애리조나 주와 네바다 주의 주 경계에 위치한 콜로라도 강에 조성되어 있는 후버댐은 미국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며 미국 토목공학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영화나 컴퓨터 게임 속에서 무언가 큰 이변이 일어날 때 무대로 사용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매우 아름답고 멋진 경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버댐의 어떤 특이한 특징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행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부근의 중력이 아주 기묘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사람들의 댐 근처에서 페트병에 물을 쏟아붓거나 조약돌을 공기 중에 날리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깨고 그 물이나 조약돌은 떨어지지 않는 채 반대로 위로 날아갑니다. 이 현상은 사실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력 발전은 그 구조의 제방의 일부도 포함되는데 그것이 작동할 때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댐의 건축 방식에 사용된 몇 가지 특수한 점으로 인해 상승 기류는 경계를 넘어 아주 약간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이는 관광객에게 위험을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내던진 작은 질량의 물체를 들어 올리기에는 충분합니다. 데블스 캐틀, 미합 중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연계에서는 무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블랙홀조차 안에 물질이 투입되면 그 질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으며 물질이 이 우주 몬스터의 일부가 되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 같은 미국의 이야기인데 이곳 미네소타주에는 물질이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온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데블스 캐틀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작은 폭포,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 개의 작은 폭포이며 슈피리어 호수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주 평범한 폭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폭포는 마치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폭포수가 바닥 없는 나락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폭포에는 어느 날 차가 떨어져 실종되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이 신비의 폭포에는 차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GPS 트래커나 염료 구슬로 결국 물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던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자들은 데블스 캐틀의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라진 물이 잠시 지하를 흐르다 브루레 강 하류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GPS 트래커는 단순히 흘러내리는 물의 강한 수압으로 인해 파괴되었을 뿐이고 염료 역시 금세 녹아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알라가츠산 일대, 아르메니아. 알라가츠산은 아르메니아 알라가츠 지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은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영토가 되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구소련 시절 이곳의 이 지방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천문 연구 기관 중 하나인 뷰라칸 천문대가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라가츠산에 오는 여행객들의 목표는 천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보다 훨씬 흥미를 끄는 것은 이산의 경사면에 존재하는 중적이 어그러진 장소입니다. 지면에 뭔가 둥근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무려 언덕 위쪽으로 굴러갑니다. 여기 자동차를 세우지 마세요 라는 주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가 멋대로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라가츠 산의 이상현상에는 예를 들면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등 실로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한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설에 따르면 이상현상의 원인은 그 일대 지층이 특수한 구조로 띄고 있고 특별한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거대한 판이 중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실제로 이것은 그저 눈의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와이푸이아 폭포, 하와이 제도. 하와이 제도를 구성하는 오아후 섬의 북동부에는 와이푸이아 폭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폭포를 위아래가 뒤집힌 폭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호칭입니다. 이 폭포수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정말 워터폴이라 아니라 워터라이스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폭포의 기묘한 흐름의 수수께끼는 매우 간단히 풀렸습니다. 모든 원인은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그 꼭대기, 다시 말해 산 자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풍에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낙하하는 물을 멈추고 그대로 위로 들어올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비밀도 신비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 폭포는 여전히 많은 여행자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부정하는 듯한 현상은 좀처럼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석 언덕, 인도. 마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듯한 장소는 인도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레이라는 도시 근교에 있는 해발 4,000m 이상의 산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틱 힐, 자석 언덕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을 바라보면 자동차 등 언덕 위에 놓인 모든 물체가 마치 언덕 꼭대기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자석 언덕 부근에는 표지판이 있는데 지정 장소 이외에 주차 금지, 차가 굴러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주의가 담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석 언덕의 놀라운 성질을 이미 오래전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런 선조들 덕분에 수백 년에 걸쳐 언덕은 실로 다양한 여행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를테면 언덕 근처에서 시크교의 사원 구르드와라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시크교 개조 구루나락이 옛날 명상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창시자는 이 이상한 언덕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심상치 않은 광경에 영감을 얻었던 것일까요? 기묘한 중력작용은 지금 시대에 와서야 정밀한 기기를 통해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석 언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여러분에게 가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런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언덕은 착시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르막처럼 보이는 언덕의 사면은 반대로 내리막길입니다. 이 현상은 연구진들에게는 중력의 언덕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착시가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은 지평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육안만으로 경사의 각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담의 다리, 인도 스리랑카. 인도에는 또 하나 마치 자연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 같은 놀라운 명소가 있습니다. 인도와 스리랑카를 연결하고 있는 아담의 다리라는 곳입니다. 인도 사람들과 스리랑카 주민들은 이곳을 신화에 전해지는 영웅의 이름을 따서 라마스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라마가 세이론 섬 주민들과 싸웠을 때
자군이 해협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의 다리가 일반적인 다리와 다른 점은 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담의 다리는 작은 섬들이 연속으로 되어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거의 끊임없이 다리 위를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실제로 모래나 돌멩이를 뿌려 쌓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SNS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